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제 봄인가 하면 가을이 되고 이제 가을인가 하면 겨울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젊음은 결코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버리는 낙엽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멕시코에서 이렇게 목회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끝내난 뒤에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는데 한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연배가 어떻게 재시느냐고. 내가 그랬지. 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치부를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맞춰봐라고 그랬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립서비스 하나 안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진짜로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40대 중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목사님은 지금 몇 살 어떻게 되시느냐고 그랬더니 저보다 세 살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내 나이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왈 저를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어린 걸로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그 기억이 오래지 않아요. 저는 20대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나이 많게 보이려고. 아멘. 그런 분이 있어요. 총각인데도 아저씨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막 나이 많이 먹게 보이려고 했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제가 누군가가 제 나이보다 어리게 봐주니까 좋더라니까. 그 말은 뭐냐. 제 자신이 제가 이미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아, 내게도 아직 많이 남았을까? 아니에요. 후짜다가 내가 40 상반에 들어간 줄 누가 알아요? 더 이상은 말씀 안 하랍니다. 제가 이번 미국 집회 때 아주 제가 동경했던 목사님을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멕시코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소문만 들었지 미국에서 선교회 선두주자고 정말 바울처럼 살아가시는 목사님으로 소문을 듣다가 막상 앞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우리 그 이민 사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기도 하고 굉장히 선교 목숨을 걸고 그 꿈이 선교지에서 죽는 것이 꿈이다 싶어서 몸이 아프면 선교지를 간다는 거야. 거기서 돌아가시려고. 그런데 자꾸 안 돌아가셔요.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시는데 휠체어를 타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멕시코까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 가슴 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분 좀 오래 살아 계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비록 이제 발음이 안 올려지셔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두 분이 부축을 해 주셔야 그럴 수 있는 몸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제가 힘있게 끝이다 싶어가지고 힘있게 막 강의를 끝내고 났더니 그분이 기도 받으시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축을 해서 나는 감히 그분한테 기도 받을 수가 없어서 해드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 저부터 먼저 기도해달라고 내가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부터 먼저 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 제가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다시 담내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 빨리 돌아가시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분 건강을 좀 회복해달라고. 아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여담으로 여러분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인천에 와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두 분이 한 병원에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연로하시고, 두 분 한 분은 막 연로하셔서 죽음을 기다리는 분이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이제 연세도 많으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리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있는 게 의미 없어요. 빨리 하늘나라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 빨리 하늘나라 데리고 가라고. 목사가 이런 기도 저밖에 못해요. 더 오래 사시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늘나라가 믿어지면 다 사셨는데, 아멘 합시다. 하나 기어이 죽 안 그래도 먹고 죽는다 그러지 마셔. 뭐 그게 미련이 있어. 그런데 이러면 봐봐요. 하나님, 내 두 분 다 갔어요. 두 분 다 하나님, 이제 이분들 충분히 사셨으니까 하나님 고생시키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그날 두 분 다 똑같이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또 신비롭게 됐지만, 아, 그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장내가 같은 병원이니까, 가가지고 이게 무난하고 저기도 무난하고, 어우, 너무 쉽더라고요. 그럼 죽으려면 하늘에 또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단일 교회로 한 교회가 선교사를 300명을 파송한 분이야.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책이 없대요. 눈에만 마주치면 선교지 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그 목사님만 앞에 보면 다 도망간대. 왜 선교사로 가라 할까봐. 선교사로 가! 이러면 가야 된대.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 휠체어를 타고 선교지 막 산골짜기로 막 다니시는 거예요. 왜 다니냐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몰라, 그런 불상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좀 더 오래 사시고 휠체어 안 타고 좀 걸어 다니시다가 더 아름다운 삶을,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사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내가 살고 있음이 아름다움이 되고, 내가 살고 있음이 다른 어떤 이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곁에 남아 있음이 따스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줄 수 있는 사람. 이분은 2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건물을 갖지 않고 이곳저곳 이사다니며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준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교회를 가보고 입이 번쩍 벌려져 버렸어요. 3만 평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내가 5천 평 사는 거, 아이고, 새바라 비더라, 진짜로. 얼마나 넓은, 제가 저 단위 목사님 이게 다 안내를 받고 이게 보니까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거대한 교회를 주시더라 말이야. 아멘. 근데 그분이 그 연세가 많이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제가 오기 전에 잠시 그 들려서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주일날 헌금이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돈 달랄랄랄랄 끌고 가지고 또 선교제 신학교도 하고 뭐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면 돈을 가져야 되니까 장로님들을 다 불렀대. 장로님들 다 불러가지고 장로님 카드 가져가고 해가지고 전부 다 카드 끌거라고 해가지고 돈 싹 빼가지고 다 들고 와버렸대. 대책이 없대. 그리고 목사 이런데, 이거 카드 끌고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런데, 아니 목사님 끌고도 받을 거라고 말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지나가거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아름다운 촉적 남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타인이 결정하거나 외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면 행복하게 살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라고 믿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괴롭혀서 내가 사고를 당해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면이 연단되고 준비된 사람은 그거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자기 생각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만은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를 그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와 불교의 문화 속에 기독교가 덧입혀진 형국이다 보니까 신앙 사상이 어쩌면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안에도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기에 이게 율법의식,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다 뿌리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는 인과응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둔다. 그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인데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눈은 눈, 이에는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보험 받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 삽니다. 은혜 시대라는 게 뭐냐면 은혜의 은혜 아래, 은혜의 언약 안에 사는 시대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네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Covenant of grace라는, grace라는 은혜.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해지는 게 구원이고 병들었던 우리가 치유받는 게 구원이고 망했던 우리가 일어서는 게 구원이고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축복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구원이고 그 경이로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덮여 그냥 감격에 쌓여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은혜를 받는 것이므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노력만큼 살고 내 땀만큼 살고 재수의 운명을 맡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나를 바라보실 때 자기를 너무 자학하거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며 과거에 살아왔던 슬픈 시간들을 되새기며 내일을 포기하는 폐쇄적이고 패배의식으로 쌓여있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제 없던 은혜가 올 것이야. 뭐 아멘이 좀 그렇네. 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제 없던 은혜가 올 거야. 이걸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 여러분이 운명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잘 살지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나 아닌 타인이 있고 열방이 있고 세계가 있으면 이거 돌아가 보면요, 돌아다니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보다 100배, 1000배로 복을 받아야 되고 더 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물을 던져버리고 튀어나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나보다 너무 큰 사람도 많이 있고 땅도 너무 넓고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내 이 모습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춤을 춰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으로 인해 커질 수 있어. 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안겨다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아멘. 저는 2주 동안 교회를 비우면서 우리 아들이 어제 그랬더니 내가 그 은혜 그 교회를 이야기했더니 아빠 그 교회에서 뭐 아빠 오라면 갈 거야 이러는 거야. 야, 안 간다 그랬어.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 좋다. 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자유로운 교회가 없어요. 정말 자유로운 교회가 없어요. 이제 크게 해서 세상을 덮어야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로 저녁 기도 시간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노래 부를 뻔했어요. 그 푸름을 눈에 보이네. 그 다음에 구멘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제가 예전에 서울 올라와서 외로울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불행히도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보름 만에 왔다 보니까 뭐 왜 왔노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 죽어버리면 되고 제가 본 눈길마다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목사님 진짜 오셨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눈망울을 좀 보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있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등록도 안 한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야. 영상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막 드리다가 스포일러 또한 이 영상이 안 되니까 목사님 너무 그리웠어요. 저 영상으로 오늘 토요일 어제부터 영상이 되니까 영상으로 주님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 그랬어. 우리 집사람에서 먹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 너무 짧아요. 아직 많이 남았네 하면 50이야. 50, 60은 55, 60 되는데 60 가면 60에서 70으로 바로 가버린다잖아.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을 아끼시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 저 사람이 계셔 너무 좋아. 저 사람이 계셔 희망이 돼. 아, 저분이 계셔서 난 너무 행복해. 나 용기를 가질 수 있어. 이런 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딱딱한 생각들 막 칼같이 자르고 이것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여유로움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 가지고 사시기를 원하고 세상을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여유로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나는 좀 딱딱 모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후한 사람 있잖아. 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뭐 그 세미나 할 때도 사례도 받고 이렇게 교회가 집회한 거 사례를 받았어. 보니까 제법 많았어. 근데 그거 하나도 안 가져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다 나눠줬더니 되게 좋아하대. 되게 좋아하대. 조금 이렇게 여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여유로움.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 입고 살자. 다시 한번 은혜의 사람이 되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를 비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에서 설교를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딱 서쩍 하냐면 몇 개월 전에 우리 윤 권사님 윤내과에서 제가 이게 그 건강 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장내시경 외에 대장내시경도 한번 해보자고 하도 그래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대장내시경은 이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속을 확 비워야 돼요. 속을 비우려면 그 약탄물을 1.5리터 병을 3병을 마셔야 돼. 밥사도록 그 약탄물 맛 진짜 좋아요. 아이고, 야이때 맛이 정말 안 좋아. 나는요, 저는 그래도 물을 잘 마시는 편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물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3병을 먹는데 반 죽으려고 하더라고. 속이 시원하더라고. 평소에 나를 괴롭히더니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나도 먹었지. 좀 이상한 뉘앙스가.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마셔야 내장을 씻어서 다 비우는 거야. 다 비워야 오염없는 내장과 대장을 이렇게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을 비우는 것도 힘들더라고. 근데 목회나 뭐냐, 물으신다면 사람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잘못된, 오염된 가치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철학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에 고립되어 있고, 사상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변화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속을 비워야 돼요. 생각을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느 구석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단한 곳도 없어요. 합리적인 것도 없고 다 호랑이 담배 피웠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지. 이성과 지성으로 다가가 보면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말씀은 단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 귀신을 쫓아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 내 몸이 건강해져야 되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가난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Savior, 구세주라 하잖아. 구해주시는 분.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음이 뭐냐면, 현실은 없는데 미래는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봐야 돼요. 너무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을 못 만난 거야. 못 만났으니까 딴 생각하고 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지쳐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이론과 상식으로 다가가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 수초가 없던 깊은 곳에 무슨 고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을 업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물질 한번 해보지 못한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거기에 지쳐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누가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말씀에 자기 생각을 비우고, 이론을 비우고, 아멘, 고집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할 때두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맞나 안 맞나를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생각이 너무 고집이 많아.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적이 없는 거야. 저는 이번에
미국 집회를 통하여 한 가지 얻은 것이 뭐냐고 딱 묻는다면 그 목사님 교회 가서 3만 평의 교회가 있는데 이게 그림도 그런 큰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5천 평 지금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누가 샀다고 그러는데 그게 파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3천 평은 지금 살 수 있어요. 지금 살 수 있는데 5천 평짜리는 지금 5천 평짜리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그 계약이 파괴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계약을 이미 했어요. 했는데 소문에 잔금을 못 치룰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서 한 10일을 좀 지나면 결판이 난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하 5천평 한국에 5천평 근데 엄청나게 조금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3만평의 교회를 보면서 5천평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들어왔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북한 가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세요. 어차피 500평이든 5천평이든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야. 어차피 돈 없는 거 똑같잖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내 믿음의 사이즈의 문제야. 내 마음을 못 키우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으로 딱 제안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고 축복을 누리려면 빨리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서 뭐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하는 제안을 하는 이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여러분 약을 먹고라도 물탄 약을 약탄 물을 마시더라도 여러분 제발 좀 이렇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자꾸 속이 병들고 이런 모를 병이 스트레스 쌓여서 그러잖아. 어? 여러분 제발 암에 걸리지 마세요. 아멘. 제발 나는 아니 암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정확한 방법 하나가 있어. 나사를 좀 풀면 돼요. 나사를 좀 푸세요. 아니 암센터장이 그 저희 그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러더라고. 자기가 연구를 하다 했는데 암에 안 걸리는 군의 사람들이 있단다. 이래도 암에 안 걸리고 저래도 암에 안 걸린대. 아무거나 먹여도 안 걸린대. 조금 이런 분은요 암에 걸린 예가 없대. 아멘. 왜냐 맨날 웃고 다니니까. 원래 웃고 다니니까 암에 안 걸린대. 그러니까 암에 누가 걸리냐, 인상 징그린 사람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인상 쓰지 말라니까. 아멘. 설렁설렁설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꼭 우리가 정신을 놓아야 웃느냐? 그게 아니야. 성경도 있어요. 정신을 놓고 웃으란 말이 아니고 항상 기뻐라 그러잖아. 왜 기뻐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 믿으면 언제나 선하심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아무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비우세요. 나는 참 미국이 넓고 좋긴 한데 좀 답답했어요. 왜 답답해? 교회들마다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목사님들이 세게 했지 않겠어요? 세게 해놓으니까 그 당 주일날 설교할까 예배를 인도할 교회 목사님이 긴장을 하는 거야. 자기 교회에서 세게 할까 봐. 그래서 성도들 뒤집어 놓고 갈까 봐.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이게 물으면 안 된대. 그리고 지금 몇 번째 결혼했습니까 이거 물으면 안 된대. 너무 좋아하지 마셔. 어?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고국을 버리고 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고국을 버리며 왔겠습니까? 상처투성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종 잘하잖아. 제가요 얼마나 부드럽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 내 영상이 올라와 있다. 근데 머리도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머리도 막 찌개지고 막 이래가지고 바보처럼 서서 기도하더라고.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의 보리움은 엄청 크시대요. 그게 뭐냐면 세게도 잘하지만 부드럽게도 잘한다 그 말이거든. 내가 얼마나 부드럽게 했으면. 여러분 제발 좀 생각을 비우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그냥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돼. 어? 목사님 왜 저러셔? 몰라 나도 모르는데 뭘 그래.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야. 뭐로 산다? 은혜가 오면 되고 은혜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우연히 한 집사의 카톡을 어젠가 하다 보니까 떴어요. 보니까 그랬더니 무슨 자리에 갔다? 뭐 노고지리를 갔다? 뭐 그런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노고지리는 다 갔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일부터 50일의 기적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놀러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나를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삶을 살려면 나눔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 걸고 고기 잡이하려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다가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동네 저 친구 배로 올라가지고 그 배로 가득 채워줍니다. 그 고기 도로 뺏었을 것이다. 아니 주스면 땡이지. 내가 고민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베드로가 그 고기 친구 배에다가 실은 준 고기 다시 가져와라고 했을까? 주워버렸을까? 물어봅시다. 주워버렸겠어요? 빼앗았겠어요? 주워버렸지. 따라합시다. 주면 땡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회 가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사람한테 빚은 내지 마세요. 절대 빚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돈이 필요하걸랑? 빚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빚내려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어? 기분 잡칩니다. 어? 그런 용기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쏟으세요. 내 장담 큰데 기도하면 그런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돈 빌릴 일 없어요. 아니 돈 안 주면 좀 굶어버리면 되잖아. 그 굶는 게 뭐가 힘들어요? 다이어트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20kg도 빼줄 수 있어. 40일 금식시키면 20일 하죠. 너무 먼 소리인가? 왜 이렇게? 제가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건물을 안 사고 이렇게 막 건물을 빌려서 목회를 하다가 헌금 나오는 거 있으면 다 끌어가지고 다 선교지 가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돈 금 나온 거 다 모으고 그것도 안 되면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카드를 긁어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죽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3만 평에서 정말 한인교회로서는 최고 큰 교회를 주어버린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돈? 기적같이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적이더라고. 줄 때 복이 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상가에서 상을 낼 때 우리 빚을 내서 선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내 입에다가 집어넣지 마서 체합니다. 그거 빙빙빙빙 돌아요. 여러분 호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 누구 죽고 이래야 됩니다. 아멘.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질에 자유해야 물질에 큰 축복이 오고 시간에 자유와 자유해야 행복이 오는 거야. 많은 분들이 나는 50일 동안 기도 못해 그런데 행복하냐? 아닙니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는데 버리고 50일 동안 나와봤더니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모 집사님이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미국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다른 교회는 1년에 두세 번 갔던 사람이야. 그럼 우리 교회는 내가 자꾸 눈치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 왔어요. 그건 10배로 빨리 많아졌죠. 뭐 많아졌어. 그래서 50일이 기적에 나와서 주님을 딱 만나니까 제가 미국 가기 전쯤이다. 목요일은 그런데 예배 시간이 아직 10분이나 남았어. 근데 막 뛰어오는 거야. 근데 아니 예배 시간 아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뛰어오느냐고 했더니 싱글벙글 미쳤어 완전. 싱글벙글 하면서 너무 이 자리에 빨리 오고 싶단다. 너무 이 자리에 빨리 오고 싶단다. 그래서 미국 가서 어젯밤에 예배를 인도했는데 보니까 앞에 앉아가 싱글벙글 싱글하고 언니 동생 다 데리고 앉아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할렐루야 나누고 시간 드리고 하면 복이 오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니까 복을 받는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 합시다. 나 자신을 용납하자. 다시 한번 시작. 은혜는 그냥 받아버리는 거야. 따지지 마세요. 나 죄 많이 지었는데 속 많이 썩이는데 이러지 마셔요. 자기를 용납하세요. 실패한 나를 용납하라 이 말입니다. 무너진 나를 용납하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기회를 드려야 주님도 축복하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상처로 인하여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소리 하면 막 씹고 니나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어둠 속으로 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는 주님 너무 미안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다가 주님 사랑을 가지고 딱 가니까 딱 덥석 잡아버리잖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랬는데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믿음은요, 다른 그런 양심을 다지도 은혜 받는 것에 관하여는 양심 따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덥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사세요. 은혜 받아야 호주머니가 널널합니다. 은혜 받아야 삶이 여유롭습니다. 은혜 받아야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